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사 짜오싸는 네, 역시나 또 얻어 터졌다고 하는데 그냥 안 맞았을 때 가라면 갈 것이지 뭔 경찰들까지 불러다가 다시 찾아갔었다가 결국 얻어 쳐맞았다고 하는데 이 장춘씨로 돌아온 짜오싸는 이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는 어디론가 찾아갔었다고 합니다. 네, 그건 바로 장춘씨 난관에 이 제일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휘센로라는 차집인데 이 차집이 주인은 바로 순스셴인데 낮에는 징하이탄이란 룸사롱에서 활동하기 힘들잖아. 하여 휘센로라는 차집을 차려놓고 이 강호의 일들을 처리하여 왔다고 합니다. 근데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이 룸 안에까지 시꺼먼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와서 뭐 알아볼 뻔했는데요? 이거 우리 쪼쌍거 아니십니까? 아니 근데 쌍거 이 선글라스는 뭐 무엇으로 끼고 다니는 겁니까? 이젠 그 영화 속이 도신 고진이 흉내를 내는 거냐고요. 하지만 짜오싸니 한숨을 풀 내쉬면서 이 선글라스를 벗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아니 짜오싼 거 아직도 맞고 다녀요? 에? 내 순스셴이 이름은 안 됐습니까? 이 시기 짜오싸니 순스셴과 매우 친하다고 소문이 다 퍼져서 그 장춘씨 안에서는 짜오싸는 건드릴 사람이 없었던 시기였는데 말입니다. 그러다 짜오싸니 이 머리를 절레절레 쳐는 거였다는데 말도 마오 센 거 이거 장춘씨에서야 그 누가 나를 건드리겠어. 저 바로 위쪽에 그 회시에서 얻어 터진 게요? 그러다 에? 아니 싼 거 그 개뿔도 아니면서 왜 또 더 회시에까지 가서 나댄 겁니까? 이 곁에 부하놈들이 비웃자 순스셴이 쉿 하는데 대체 뭔 일인데요? 어디 얘기나 들어봅시다. 이 짜오싸니 얘기를 이 쭉 다 듣던 순스셴이 에이 쉬밍이라 내 그놈을 들어는 봤어. 그 쉬밍은 그야말로 노강호였었으며 순스셴이고 량쉬둥이고 다들 까마득한 후배였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강호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? 순스셴이 그 쉬밍과 면목을 모르니 이 먼저 아는 지인을 통하여서 교류를 한다고 합니다. 이 무식한 깡패 건달이라고 이 다짜고짜 전화하여서 욕지거리를 하고 한판 붙는 게가 아니라는데 순스셴이 전화를 한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건달인데 짱홍옌이니 내다 순스셴이 네 전에 기억나시죠? 짜오싸니 일 때문에 순스셴과 짱홍옌이 한 붙을 뻔했잖아요. 하지만 이러한 건달놈들은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이제는 둘도 없이 친해졌다고 합니다. 센거 그 어떻게 돼요? 전화를 다 주시고 왜요? 그 술 한잔 하자고요? 근데 이걸 어쩌나? 나 지금 장춘시가 아니고 광저우시에 있는데 짱홍옌이 전에 짜오싼과 모순이 있었을 때만 해도 해결사 일을 했었죠. 의뢰를 받으면 이 팔다리를 잘라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마약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. 그야말로 어차피 파리 목숨 같은 인생 하루라도 살 수 있을 때 더더욱 막 살려고 그런 건데 그 다름이 아니라 짜오싼 알지? 쌍거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 혹시 쉬민과 얘기가 되냐? 우리 쌍거 요구 조건은 뭐 별거 없다. 판에서 딴 7만 위엔과 이 얻어 터진 병원비 3만 위엔 해서 10만 위엔만 주면 끝낼 수 있대. 그러자 누구요? 쉬밍이요? 그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았던 짱홍옌도 망설이는 거였다는데 쨍거 우리 더회시의 건달들은 무조건 위에 선배들한테 욕 깍듯해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. 저나 량쉬둥이나 다 그 쉬밍을 무서워하는 건 아니지만 함부로 막 못한답니다. 근데 알겠습니다.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는 딱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 전화 한번 넣어볼게요. 그렇게 짱홍옌이 쉬밍한테 전화를 넣었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?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순스셴한테 다시 전화가 왔다는데 센거 그 죄송한데 역시나 내 멘트가 안 먹힙니다. 저 그냥 한 10분 동안은 욕지거리만 얻어 처먹다 끝났습니다. 그러자 뭐? 그 쉬밍이란 놈이 그 정도야? 저번 회에 나왔었던 쉬밍이 오른팔 우태즈란 놈 아시죠? 짱홍옌이나 량쉬둥이나 다 그 우태즈 같은 등급이고 쉬밍은 그 한 단계 윗등급 건달이었다고 합니다. 다른 데는 몰라도 그 더회시 건달 바닥은 매우 엄격했다고 하는데 그럼 알았다 짱홍옌아 너 그 놈이 번호를 알려달라. 내가 직접 전화하겠는데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에 신경 쓰지 마라.
사실 장홍연도 만약 수수센이 1위라면 발벗고 나서겠지만 이거 조산이 1위잖아요. 그 여우 같은 조산은 장홍연이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 대충 한 것도 있었다는데 여 수수센이 직접 쉬밍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말입니다. 왜? 니하오 쉬밍거 내는 이 장춘시에서 노는 순스센이라고 합니다. 그러자 그래 하지만 야야 거기 그거 제대로 좀 세워라. 에? 그 기둥을 좀 바르게 말이다. 쉬밍이라는 놈이 이때 위수시에서 이 한 도로공사를 책임지고 일하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선배님 내 조상 거랑 매우 친한데 그 뭐 증거도 없이 떼운 돈을 빼앗고 이 때리기까지 했다면서요.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해? 뭐라고? 조상? 그 저번에 그 얍사판 타짜놈 말이야? 그놈 그거 딱 봐도 두 눈가리를 팬들팬들 거리면서 타짜도구만 뭐. 잠깐만 야 거기 너희들 이 발더덕 안 일어나니? 너희들 일당 안 받게 에? 그 일하는 싸가지들 하고는 그 쉬밍이 계속하여 순스시엔이 전화를 무시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기요 쉬밍거 이 도박판에서는 또 도박판에서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뭐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그렇게 하지만 쉬밍이라 놈은 야야 거기 너희들 똑똑하게 일을 못하겠니? 저것들 싹 다 빼라. 어디 일을 저렇게도 못하는 것들 다 데려온 거야. 뭐? 쉬밍 이놈이 그새 계속하여 그 순스센이 전화를 아주 뭐 개방귀인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 이 강아지 같은 놈아 쉬밍 거 해주니까 너까지 게 뭐 좀 뭐라도 되는 줄 아니? 너 전화를 제대로 못 받게. 뭐? 하 그제야 쉬밍이 이 전화를 다시 받는 거였다는데 너 누구라고? 순스센이? 그건 또 어디서 밥을 빌어먹는 놈이야? 어이 너 금방 뭐라고? 그 다시 한 짓거려 봐라. 그러자 순스센이 뭐 더 이상 멘트를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? 이 개고 소고 욕지거리를 늘어놓고는 한 붙자고 했다는데 그러자 하하하 너 지금 더 회시로 찾아와서 내를 한 깔아오겠다고? 니 또 웃기는 놈이구나. 그래 오라 이놈아. 근데 내 지금 위수시거든. 내일 더 회시로 돌아가는데 그럼 내일 한 와보던가. 그 당시 더 회시 쉬밍은 그야말로 밤이 황제였었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더 회시로 쳐들어온다고? 쉬밍은 믿지도 않았거니와 뭐 신경도 안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로 이튿날 도로공사를 다 끝마친 쉬밍이 더 회 시로 돌아와서 이 푹 쉬려는데 말입니다. 삘릴리 전화가 오네. 왜 쉬밍아 너 지금 어디야? 내 지금 더회시에 거의 다 도착했거든. 주소를 대라 이놈아 한 붙자. 그러자 뭐 누구? 쉬밍은 사실 어제 너무나도 바빠서 싹 다 잊고 있었다고 하는데 쉬밍 이놈이 워낙에 크다 보니 이 가끔씩 한 붙자고 헛소리를 치는 놈들이 많았으니 네 그냥 장난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너 정말로 왔니? 알았다. 너 그 더회시로 들어오기 전에 공사 현장에 하나 보일 거다. 그럼 그쪽에서 기다려라. 니놈을 내 더회시 안에서 박살냈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 괴롭혔다고 하겠다. 우리 더회시 밖에서 한번 보자 이놈아. 이 전화를 확 끄는 쉬밍이 재상을 딱 하고 치는 거였다는데 야들아 오랜만에 나랑 한 해보겠다는 놈이 있구나. 그 뭐 장춘시의 순스센이라든가? 지금 아지트 애들 얼마나 있니? 싹 다 끌어 모아라. 그러다 누구라고요? 쉬밍이 오른팔 우태즈가 이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순스센이라 하셨습니까? 형님 그놈들은 이 매우 무섭게 크고 있는 신흥 세력이랍니다. 요즘 장춘에서 노는 건달 놈들이 이 다들 그놈한테 자각적으로 두 무릎을 꿇고 들어간다는데 왜냐면 그놈 수하에 이 10대 행동대장이 이 그놈들 그거 다들 킬러들이라고요. 그냥 요 조금만 까딱했다가는 골로 보낸다고 합니다. 그러자 곁에 다들 한 놈도 이 쉬밍한테 맞습니다 큰형님 그 무슨 일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가진 것도 많은데 그 신흥 세력 놈들과 갈총을 추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. 여러분 이게 바로 왜 간바지도 된 큰형님들이 이 점점 맥은 못 추다가 다른 놈들한테 먹히는 원인인데 이 쉬밍과 우태즈 등등 놈들도 이 젊었을 적 개뿔도 없었을 때에는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? 두 주먹으로 한놈 무릎 꿇리고 최정상이 자리까지 오르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수중에 돈이 많아지자 이 목숨도 아깝고 또한 나이도 먹자 그 욱하는 다혈질도 사라지고 말입니다. 그래 알았다. 쉬밍 이놈은 부하들이 생각 또한 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는 놈이었다는데 여보세요 양 서장님
네, 쇼쉬입니다. 여기서 양 서장이란 전체 더회시에서 이 제일 센 경찰서장인데. 어, 아우야. 어쩐 일이야? 내 금방 이 회의를 하느라고. 왜? 이어 쉬밍이 얘기하는데, 양 서장님, 사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제가 그 장춘놈이 딴 돈을 빼앗아서 우리 더회시의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. 근데 그 장춘시에서 지금 제일 핫하다는 건달놈이 내를 치러 왔답니다. 형님도 아시다시피 저 이제 법을 제대로 지키는 합법적인 시민이잖아요. 그러다 뭐? 그 경찰서장도 욱하는 거였다는데, 장춘의 놈이 우린데 와서 돈을 따가려 했는데 너가 손 좀 봐줬다고? 그래, 잘했다 아우야. 내 일에서 니놈은 기특하게 이뻐하는 게 아이가. 그 장춘에서 왔다는 건달놈들은 이 형아한테 맡겨라. 네, 이 쉬밍이란 놈은요, 이 건달들 싸움에 경찰을 불렀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런 줄도 모르고 순스셰는 짜오쌍과 2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약속 장소로 찾아갔다고 하는데,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. 내 먼저 그놈들이 태도를 보고 이 칠지 안 칠지를 결정하겠다. 근데 내가 치라고 손짓하게 되면 쉬밍인지 뭔지 하는 놈은 빼고 그 곁에 다른 부하 놈이 대가리 헤드샷을 날려라. 오케이?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. 네, 이 순스셰는 적진으로 쳐들어오면서 20명밖에 안 데려왔잖아요. 그 쉬밍이라는 놈이 무조건 대가리 수가 많겠는데 이렇게 기선제압을 해야 이긴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어마마마마 저기 뭐야? 저 뒤에 뭔 경찰차들이 오는데요? 이 경찰놈들이 글쎄 경보기도 끄고 요 조용조용하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어 뭐 자동차 시동을 다시 켜기도 전에 모든 출입구들이 싹 다 막히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잡혔다고 하는데, 그 순스쌤이 제 아무리 날고긴다 해봤자 이 깡패 건달인데 경찰들 앞에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? 다들 이 수갑들을 철컹철컹 차고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다고 하는데, 저기요, 저 전화 한 통만 합시다. 저 그 장춘시 경찰서장이랑 또 형동생 하는 사이라오. 이 짜오싼이 안에서 청을 들고 있는데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였다는데, 어나야, 에? 어나 그 전화에서 내를 욕했었던 순스쉐니야. 네, 그건 바로 제대로 빡쳐난 쉬밍이었다고 하는데, 그 쉬밍을 개고 소고 욕했었던 순스쉐는 이 경찰들이 이 손가락으로 짚어줬는데 말입니다. 어나, 요놈 좀 보게. 네, 그 순스쉐는 정말로 소문대로 어마무시한 패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, 너 이놈 다시 한번 욕해봐라. 에이? 너 다시 한번 나대보라고. 자, 허이쿠. 쉬밍, 너 이놈 눈이 삔 거야 뭐야? 네, 그 쉬밍이 분명 순스쉐는 향해 욕지거리를 하고 있었지만 귓바망이는 이 곁에 쪼산한테 날리고 있는데요. 허이쿠. 내는 왜 때리는 거요? 내 쪼산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. 이어 곁에 순스쉐이 얘기하는데, 쉬밍아, 너 건달이 맞니? 에? 뭔 건달들 싸움에 경찰을 부르고 난리야. 너 이렇게 더러운 수작으로 이 더회시의 대가리로 된 거야? 그러자 뭐라고? 야, 이놈이, 너 이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. 네, 또 이 쉬밍 이놈이 또 그 순스쉐는 못 건드리고 곁에 쪼우산을 짱 하고 날려대는 거였다는데, 내는 뭐 독립북인가? 이 애매한 내 쪼우산을 왜 자꾸 때리냐고요. 그제야 쉬밍이 얘기하는데, 내 원래는 있잖아, 너희들 1년 정도를 이 콩밥을 먹여도 아무 문제 안 되거든. 근데 내 그 짱홍의 아우랑 친하다니까 내 한번 봐주려고 그런다. 사실 이 순스쉐 일당들이 들고 온 산탄총이며 권총들만 하여도 잡아쳐넣기에는 충분하겠는데, 하지만 그래도 이 쉬밍은 그 정도까지 치사한 놈은 아니었다고 합니다. 너희들 다시는 이 더회시에서 너덜거리지 말라, 알았니? 그러자 예, 알았습니다. 자, 다시는 안 까불겠습니다. 짜오산이 또 얼얼해진 볼따구를 어루만지면서 짹짹거리는 거였다는데, 그렇게 쉬밍은 이놈들을 싹 다 풀어줬다고 합니다. 그럼 짜오산은 이제 쉬밍이 어마무시함을 잘 알고 있겠는데, 순스쉐는 어떠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